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금융회사 1차 부동산 학개론 스피드 암기노트 1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학개론 시험은 한 문제당 2.5점씩 전체 40문제가 출제되고요. 과목별 출제 비중을 보면 제일 먼저 부동산학 총론에서 3문제가 출제되는데 부동산의 기본 개념에서 2문제, 부동산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1문제, 그 다음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시장론 각각 4문제에서 6문제까지 각각 출제되고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정책론과 투자론에서 각각 7문제씩 18%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금융론에서 13%인 5문제, 그 밖에 부동산 관리, 부동산 개발, 광고 등 마케팅 내용에서 3, 4문제가 출제돼서 이 부동산학 강론에서는 30문제에서 33문제 약 80점 정도의 배점이 배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합격점 60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요 부동산 경제론, 시장론, 정책, 투자, 금융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요 5파트의 비중이 65점에서 72.5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최소 50점 이상 획득해야 안정적인 합격권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문제들이 총 5에서 6문제, 감정평가 이론, 가격 이론, 지역분석, 개별분석, 감정평가 방식과 감정평가 활동에서 출제가 되는데 기본적인 용어 암기식 공부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반 이상 출제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이론에서도 모두 포기하지 마시고 6, 7문제 중에 반 정도, 3, 4개는 맞춘다, 반타작 작전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지역적인 내용이나 아주 어려웠던 기출문제들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고요. 난이도 배분해서 쉬운 문제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이런 전략으로 쭉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봤던 부동산 총론 3문제, 부동산 강론에서 30문제 정도 출제된다, 출제 비중을 기억하시고 부동산 강론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제, 시장, 정책, 투자, 금융, 요 5과목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이번 강의를 통해서 3문제 모두 맞춘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파트입니다. 먼저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 중에 부동산의 개념과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모두 모아서 그 유형을 분석해봤더니 절대 요 9가지 유형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게 출제되는지 핵심 키워드만 알면 공부하기가 수월하고 요약된 내용을 머릿속 속에서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9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먼저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부동산 학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구분하는 문제, 다음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부동산 업과 부동산 관리업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구별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우리가 보통 법경기라고 외우는데요, 법률적 개념이냐 경제적 개념이냐 기술적 개념이냐, 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또 정착물과 소유권,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 토지의 분류와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구별하는 문제, 그 다음 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설명,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위치와 공간에 관한 설명, 이렇게 9가지 테마가 부동산의 개념에 있어서 출제되는 지난 10년간의 기출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구별하는 문제는 부동산의 정의부터 암기해야 됩니다. 부동산 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와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와 그 응용 기술, 종합 응용 과학이다. 뭐가? 부동산 학이. 그리고 우리가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이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에 속하겠죠. 물리학, 화학 같은 기초과학이 순수과학이고 부동산학은 여러가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종합해서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따라서 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포함합니다. 이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면 인간의 활동이죠. 인간을 주체로 해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에 가하는 행위가 부동산 활동이고, 부동산 현상은 이 부동산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어떤 정적인 법칙성을 띈 것이 부동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포함하는데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주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가하는 행위 같은 것이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부동산 현상이다. 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 접근 방법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의 개념이죠. 법경기, 법경기 측면에서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고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도 출제됐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부동산학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서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그 접근 방법 중에 종합 접근 방법이다. 따라서 부동산학의 특징을 보시면 그 키워드에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종합이란 말, 응용과학이란 말, 복합 개념이다, 이런 키워드들로 특징들을 묶을 수가 있겠죠. 기억해 주시고, 이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자, 비슷한 말이죠. 이것도 맞고,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하여 볼 때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이 중시된다. 자, 맞죠.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 정책적인 부분이 있을 때 자유시장 경제에서 민간 부분의 가치라고 하면 이윤 극대화와 효율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너무 효율과 이윤 추구만 하다 보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빈부격차,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 공공 부문에서는 형평성을 보다 추구한다, 형평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민간 부분 한정에서는 효율성 중시된다, 옳은 보기고요. 부동산학의 이념은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 또는 방향으로 사적 부문은 효율성, 공정 부문, 공공 부문은 형평성과 관련 있다. 그리고 법경기의 부동산 개념 중에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은 법경, 경제적 측면의 지도 이념입니다. 법경기 중에 법적 측면 아니고 기술적, 다른 말로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는데요. 물리적 측면 아니고
거고 경제적 측면이 그냥 딱 봐도 잘 어울리겠죠? 효율적 관리라는 것은 경제적 측면 지도 이념이다. 자, 부동산학의 능률성의 원칙은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한다. 우리가 능률, 효율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거죠. 이런 능률성의 원칙은 최유효 이용,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합당한 어떤 부동산 이용에 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 합법적으로 요 부동산을 이용해서 최대 수익을 창출하는 그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이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하고 있다. 맞는 표현이에요. 최소 비용, 최대 효과는 그 부동산을 잘 이용해서 최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용을 지도 원리로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최유효 이용의 지도 원리 는 능률성의 원칙이지 안전성의 원칙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능률 최유효 이용 모두 최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자, 따라서 요 부동산학의 원칙은 경제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이 있는데요. 경제성의 원칙이라고 하면 어떤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가치, 기회비용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 문제와 관련이 깊다. 요게 경제성의 원칙이고요.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 경제성의 원칙. 부동산학의 안전성의 원칙이라고 하면 거래 사고와 관련해서 중시되는 복합 개념에 기초해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경제성의 원칙은 합리적 선택에 관련된 문제고 안전성의 원칙은 안전한 거래, 거래 사고 예방, 부동산 사기 당하는 걸 방지하는 것 등 기술적, 경제적으로 안전을 중시해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이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안전성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안전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능률성을 저해할 수도 있겠죠? 요것까지. 자,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던 이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고 하면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으로 이 부동산을 판단해서 체계화한 걸 말합니다. 복합 개념이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 요 세 가지로 판단해서 체계화한 것인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말과 복합 부동산은 구별해야 됩니다. 요게 말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걸 말하기 때문에 시험에 가끔 출제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입니다. 토지와 건물, 정착물이 모두 결합된 형태가 바로 부동산이고 요건 부동산 활동상의 부동산의 개념으로 요 각 요소들의 상호 결합 관계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개념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복합 부동산입니다. 요건 복합 건물하고도 구별해야 되는데요. 복합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을 의미합니다. 한 건물을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주상복합 건물이 복합 건물이고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 개념을 토지, 건물, 정착물의 상호 결합 관계로 보는 것이 복합 부동산,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다. 그리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 법경기 개념으로 판단해서 체계화한 걸 말합니다. 법경기는 복합 개념 부동산이다. 자, 그리고 부동산을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으로 볼 때 이건 부동산의 무형적인 측면을 말하고요. 기술적 개념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측면, 즉 유형적인 측면으로 판단하는 것이 기술적 개념입니다. 법률적, 경제적은 무형이고 기술적은 유형이다. 기억하십니다. 기술적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죠? 우리가 부동산을 다룰 때 기술이 필요한 것이 뭐 건축 있고 지형, 지질, 뭐 이런 유형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이 기술적 개념입니다. 기술은 물리적인 거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부동산의 이념 중 요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관계에 있겠죠? 효율 추구하다 보면 잘 되는 놈만 잘 되고 꼭 낙오자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요 형평성과는 상충관계에 있고 그래서 합법성의 원리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이렇게 해도 옳은 표현이에요.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우리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공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성의 원리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맞다. 옳은 기출복입니다. 자, 부동산학의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합리적 존재고 자기 이용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인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부동산학의 의사결정 접근 방법, 인간은 합리적 존재, 자기 이용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주체가 돼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죠. 그런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기출지문 중심으로 쭉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은 공공부문인 1섹터 사적 주체, 민간부문인 2섹터, 1섹터 2섹터를 합친 민관합동인 3섹터로 구분할 수 있고요. 1섹터는 공공부문,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이 1섹터고 사적 주체, 민간부문 2섹터, 민관합동 3섹터다. 자, 이러한 부동산 활동은 공중도 포함하고 지표도 포함하고 지하도 포함합니다. 이런 공간이 3차원 공간이죠. 지표면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활동은 공중, 지표, 지하까지 모두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활동은 일반적 소비 상품과 달리 장기적인 배려하에서 결정된다. 그렇죠?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용하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가진 특성 나중에 보겠지만 일반적인 동산이나 어떤 상품처럼 갈아 없어지는 소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영속성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영속성 또는 불변성 때문에 장기적인 배려하에서 이 부동산 활동을 결정해야 된다. 부동산 활동을 결정할 때는 장기적 배려 영속성과 연결시킵니다. 부동산 활동 중 미래를 예측한 장기 계획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인 영속성 때문이다. 알아두세요. 자,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 업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에게도 윤리성이 요구됩니다. 당연하겠죠.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 대상인 대물 활동이자 사람이 대상인 대인 활동이고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 모두 강조된다. 부동산의 활동은 임장 활동과 부동성과 관련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부동성이라는 것은 이것도 부동산의 특성 중 자연적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아니 불자에 움직일 동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 자체를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야, 내 그 부동산 한번 보게 이리로 갖고 와 할 수 없고 내가 직접 가서 그 부동산을 분석해 봐야 되는 임장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장 활동은 부동성과 관련 있다. 자, 부동산
부동산 활동은 소유 활동, 거래 활동, 임장 활동, 정보 활동, 공간 활동과 관련이 있고요. 소유, 거래, 임장, 정보, 공간 활동 모두 부동산 활동과 관련이 있고, 이 중에서 소유 활동에서는 내가 이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 그게 중요하겠죠. 최유효 이용이 중요하고, 거래 활동에 있어서는 거래 사고나 사기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를 한다. 자, 요건 2차 수준의 전문성입니다. 자, 감정평가를 할 때 그 전문성의 수준을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 평가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1차 수준은 부동산 소유자나 임차인 등 거래 당사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평가하는 수준이 1차 수준. 2차 수준 전문성이라고 하면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 뭐 중개사나 주택업자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평가하는 게 2차 수준 전문성. 3차 수준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게 3차 수준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 활동 2차 수준 전문성이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활동 3차 수준 전문성이다.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은 부동산관리업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문제 대비해서 쭉 살펴볼게요. 자, 부동산업이라고 하면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자문, 감정평가업, 이런 것들이 부동산업입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공급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자문, 감정평가업, 부동산업이고, 부동산투자업이나 부동산금융업은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투자와 금융이 더 강조되는 거죠. 투자를 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금융업인데 부동산 사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담보로 해서 돈을 융통하는 업을 한다. 그게 금융업이지 부동산업은 아닙니다. 투자업, 금융업은 부동산업 아니다. 자, 그리고 요 3번, 4번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자문, 감정평가업은 따로 분류해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분류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공급업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고 부동산관리업, 중개자문, 감정평가업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업종들이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들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과 개발공급업은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기타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을 할 수 있고요. 부동산관리업의 경우에는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자문, 감정평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와 대리업을 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 자문업을 할 수 있고, 부동산 감정평가업이 그 대상이 된다. 그 업무 범위가 됩니다. 자, 기출됐던 문제 한번 살펴보면, 부동산 관리업의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주거용 부동산 관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사무용 부동산 관리, 아파트 관리,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부동산 관리업의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만 사업시설 유지관리는 아닙니다. 부동산 관리업의 세부 예시 중에 사업시설 유지관리는 없다. 주거용, 비주거용, 사무용, 아파트 관리는 속합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 법경기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법률적 개념이라고 하면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누는 것이 법률적 개념이고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면 민법 제99조 1항에 규정된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법적으로 그 범위를 제한해서 좁은 의미, 협의의 개념으로 보는 게 법률적 개념입니다.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면 민법에 규정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준부동산은 다른 말로 의제 부동산이라고 나는데요. 그 성질상으로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지만 개별 법률에 의해서 등기가 되거나 등록이 되면 공시수단을 갖추면 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그게 준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건설기계, 20톤 이상 선박이나 항공기, 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동산이나 무형의 경우 업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면 요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 한 것이 광의의 부동산이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으로 볼 때 부동산을 자본,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로서 보는 게 바로 경제적 개념입니다. 어떤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각 요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말하고요. 기술적, 물리적 개념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을 말하죠. 말 그대로 기술적, 공학적으로 물리적 개념으로 보는 게 기술적 개념이고, 공간, 자연, 위치, 환경으로서 어떤 공학적 기술을 활용해서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측면 역시 기술적, 물리적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법상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제한적 권리다 맞고요.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속되어 지속 사용되는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하다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자, 이런 것들은 정의니까 그대로 외워야 되겠죠. 그대로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되어 지속 사용되는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하다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제 99조 1항에 토지 및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 협의의 부동산이고, 법률상 서로 다른 부동산이 결합해서 일체로 이용되고 거래되거나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복합부동산, 아까 살펴본 대로 토지 플러스 건물 플러스 정착물이라고 했죠. 복합부동산이라 하고, 감정평가 시 이 복합부동산은 일괄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복합부동산은 서로 다른 부동산이 결합해서 일체로 이용 거래되거나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감정평가 시 일괄평가 대상된다. 자, 그리고 법경기 중에 법률적, 경제적 개념은 둘 다 무형적 측면에서 부동산
부동산 개념이라고 했죠. 반면에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은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이다. 알아두십니다. 자, 그리고 기출지문 계속해서 살펴보면 복합 개념 부동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확실히 외워졌죠? 그리고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안 나오고 민법상 부동산 이렇게 나와도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민법 제99조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을 말한다.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을 말하고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다. 요거 키워드죠.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뭘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자, 중심되는 키워드는 그대로 두고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게 기출지문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암기한다 그런 생각보다는 먼저 뜻을 이해를 하고 중심되는 키워드가 뭔지 내가 배웠던 것과 똑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물리적 개념이죠.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자, 매칭이 틀렸죠. 기술적 개념 부동산은 공간, 자연, 환경, 위치, 공학적인 기술이다 이런 것들은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에 들어가지만 생산 요소나 자산 또는 자본, 소비재, 상품 이런 것들은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이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생산 요소 자산이고 기술적 개념은 공간 자연 3차원의 물리적인 개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 찾으라 하면 요 지문이 틀렸죠. 생산 요소 자산은 경제적 개념이다.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항공기 등의 의제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아니죠.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니까 이 준부동산은 엄밀히 얘기하면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 및 권리지만 등기등록 등의 공시방법을 갖춰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협의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해야 맞겠죠. 매년 경작을 위해 노력할 필요 없는 단연생 식물은 종속정착물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이 정착물에는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이 있는데요. 토지로부터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고 등기할 수 있고 일반적인 주택, 아파트, 빌딩 같은 것이 독립정착물, 그 다음에 하나 등기된 수목, 임목 또 요 독립정착물에 속합니다. 등기부가 존재하니까 주택, 아파트와 같이 독립정착물이고 종속정착물은 독립성이 없는 도로나 축대, 교량 같은 거 있죠. 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또 토지에 정착해 있으면서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화초 등 또는 단연생 식물 이런 것들도 종속정착물에 해당합니다. 매년 경작을 위해 노력할 필요 없는 단연생 식물은 종속정착물에 해당한다.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해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고 요건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입니다. 협의의 부동산, 공시수단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죠. 요 둘을 합쳐서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법률적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가식 중인 수목이나 가식된 수목 모두 정착물로 본다 하면 틀립니다. 가식이라고 할 때 요 가짜는 거짓 가짜죠. 가짜로 심어놓은 것, 그러니까 완전히 심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정착물이라는 것은 그 자리 잡고 있는 부동산에서 요 물건을 떼냈을 때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다거나 기능적으로 효용이 떨어지게 되면 그 토지의 일부를 구성한 걸로 봐서 정착물로 보는 거고, 만약에 그 물건을 제거했을 때 아무런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제거하더라도 기능적으로도 효용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동산으로 취급됩니다. 가식 중인 수목이다 혹은 판잣집이나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들은 모두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리고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며, 자, 여기까지 맞죠? 거래, 가사, 농작물 등 임차인 정착물도 정착물에 포함된다. 자, 아닙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그 임차인이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다. 이런 것들을 거래 정착물, 가사 정착물, 농업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착물들은 정착물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22에 기출됐던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맞죠?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포함되죠.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은 유형적 측면이고 법경기 중에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은 무형적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1, 2, 3, 4 모두 맞고 틀린 것은 5번이겠네요.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아닙니다. 자, 토지가 소비재인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소비재라고 하면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재로 쓰일 때 소비재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는 생산재이기도 하지만 소비재이기도 하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토지는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가 될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소비재 아니다 X. 자, 또 하나 보면 준부동산의 개념도 학문의 대상이 된다. 자, 맞습니다. 학문의 대상 될 수 있고 위치, 공간은 기술적 개념이다. 맞죠? 부동산의 공간은 3차원으로 개별 공간별로 권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복수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맞죠?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하에 대한 권리, 공중공간에 대한 개별 권리도 포함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복수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벼와 밀, 옥수수 같은 경작 수확물은 동산이지 정착물은 아니다. 경작을 요하지 않는 식생, 단연생 식물은 독립성이 없는 종속정착물에 해당하지만 요 경작 수확물 같은 경우에는 동산이지 정착물이 아닙니다. 경작한 거냐 아니냐의 차이다.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수목이다. 종속정착물에 해당합니다.
자,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자산, 상품, 소비재 여기까지 맞는데 환경을 뜻한다. 자, 환경은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기술적 개념, 자연, 위치, 공간 등과 함께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을 뜻하죠. 따라서 5번이 틀렸다. 자, 이번에는 정착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기출문제들 쭉 보겠습니다. 정착물은 토지 등에 부착돼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사회경제적으로 인정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토지에 부착돼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사회경제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정착물은 당사자의 관계나 합의에 따라서 또는 물건의 성격, 부착 방법에 따라서 종속 정착물이냐 아니면 독립정착물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시에 물리적 손상을 준다. 그랬을 때는 독립돼 있다기보다는 종속된 거니까 종속정착물로 보고 임대인이 설치했냐 임차인이 설치했냐에 따라서 임대인이 설치했으면 종속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했으면 깔끔하게 제거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정착물이라기보다는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자, 독립정착물이라고 하면 주택이나 빌딩 등 건물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을 의미한다 그랬죠. 독립정착물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임목과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역시 독립정착물로 봅니다. 반면에 종속정착물은 도로, 교량, 지붕, 담장 이런 것들은 정착물은 정착물이지만 토지의 일부로 종속된 종속정착물이다. 그리고 정착물이 아닌 것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 가사, 농업활동을 통해서 임차인이 경작, 수확한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차인 정착물로 정착물 자체가 아니라 동산으로 봅니다.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 아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다음 중 토지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자 결국 독립정착물이냐 종속정착물이냐 요거 구분 하는 문제죠. 건물은 독립정착물,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임목 모두 독립정착물이고 권한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역시 독립정착물 맞습니다. 자, 그냥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하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이 있다. 이것도 독립정착물에 속합니다. 남의 땅에서 함부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권원이 있으니까 어떤 표차를 붙인다거나 하는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과 마찬가지로 권원이 있는 타인 토지에서의 재배된 농작물은 독립정착물로 본다. 하지만 구거는 아닙니다. 구거나 교량, 제방, 돌담 같은 것들은 독립정착물이 아니라 종속정착물이다. 독립성이 없습니다. 구거는 종속정착물. 자, 다음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인데요. 토지 소유권에 관한 공간적인 범위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민법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인정되는 제한적인 권리, 입체 공간적인 효력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인정되고 제한적인 권리고 입체 공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공간별로 별도의 권리와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는 개별 공간의 가치의 합과 같다. 즉 지표가 있고 공중이 있고 지하가 있으면 요 개별 공간별로 별도 권리와 이익이 존재하고 부동산의 가치는 이 개별 공간의 가치의 합과 같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지적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서도 지적도 표시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입체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면상에 2차원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현행 지적도가 토지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 가능하다 하면 X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토지의 소유권은 공간별로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지표권은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 를 말한다. 지표권에는 건축권, 용수권, 경작권 등이 해당되고요. 자, 다음에 공중권은 타인의 방해 없이 공중공간을 일정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다. 하지만 항공기의 이착륙권이나 전파권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공중권, 공적 공중권으로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보기에 항공기 이착륙권, 전파권에도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친다 하면 틀리겠죠. 반면에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은 사적 공중권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이 됩니다. 일조권, 조망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 인정되고 항공기 이착륙권이나 전파권은 공적 공중권으로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마지막으로 지하권은 말 그대로 지하 공간을 이용, 이익을 얻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따라서 국가가 사유지의 지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렇겠죠.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국가가 사유지 지하를 이용하려고 할 때도 그냥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하지만 이 지하에 미치는 소유권이 무한정 밑으로 파내려가진 않겠죠. 바로 이 한계심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 시설물을 설치할 때 보상 기준이 되는 깊이로 공익사업일지라도 이 한계심도 내에서 이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는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자, 공익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설치할 때 보상 기준이 되는 깊이 한계심도고 미채굴 광물에 있어서는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지하의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이 있어서 따로 규율하는 광업권의 개체로 요 민법상의 토지 소유권에 효력은 미치지 못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지하에 있는 금이나 다이아몬드, 철광석 다 가질 수 없다. 지하의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 효력 미치지 못한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DR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라고 해서 개발권 이전제를 말합니다. 자, 요건 뭐냐면
하려면 토지 소유권이 있고 이로부터 이 토지를 개발하는 권한, 개발권을 분리양도하게 함으로써 어떤 규제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있게 될 수 있는 그 우발적 손실을 보상하는 데 의의가 있는 제도예요. 이게 개발권 이전제, TDR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기존의 기준 용적률이 300%인 A지역의 토지 소유주에게 자, 이 지역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용적률 100%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했다. 그럼 이 토지 소유자는 억울하겠죠? 이러한 규제로 인한 우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쓰지 못한 200%의 용적률은 개발권의 형태로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양도하게 해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어떤 B지역에 가서 이 용적률 200%를 더 활용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개발권 이전제 TDR입니다. 자, 이 개발권 이전제는 개발이 환수 제도로서의 성격이 있다 하면 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TDR을 준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 보상의 성격으로 이 개발권을 분리해서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A지역으로 보자면 개발이 환수 제도로서의 성격이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정부가 보상을 직접 해주는 제도는 아니죠.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하면 X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어떤 공간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에 해당할까요? 바로 용적률이라는 말이 건물 바닥 면적의 몇 퍼센트까지 위로 올릴 수 있느냐, 이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따라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모두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자, 다음은 토지의 분류, 토지 관련 용어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용어가 가진 정확한 뜻을 매칭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먼저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런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다, 하나의 집원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다,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다, 주거, 상업, 공업 용지로 나뉘고 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주상공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택지라고 합니다. 택지란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런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다. 그리고 하나의 집원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합니다. 필지. 필지는 하나의 집원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고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가격 수준 비슷한 1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합니다. 획지. 자, 그래서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필지란 토지의 등록 단위니까 지적도를 보시면 이런 모양의 두 필지의 토지가 획지가 된다. 즉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가 되면 바로 감정평가 시 일괄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오름복이다.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 일괄평가 대상됩니다. 자, 위에서부터 주상 공업용지로 이용되거나 그런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택지, 하나의 집원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다 필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 비슷한 1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 자, 외워지셨죠? 자, 이번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바로 포락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능력이 없어 법적으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를 빈지라고 합니다. 한자로 물가빈 땅지자, 이 바닷가가 빈지에 해당하고요. 법적으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 실익은 있는 토지다. 쉽게 바닷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등기 능력이 없어 법적으로 소유권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 실익은 있다. 자, 법률적으로는 만조수의선으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된 그 경계까지의 요 바닷가 토지가 빈지입니다. 자, 이와 달리 소유권은 빈지는 인정되지 않지만 소유권이 인정되고 활용 실익은 없다. 이런 토지가 있는데요. 바로 윗집과 아랫집의 경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경사진 토지, 바로 법면, 법지가 그런 토지입니다.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다. 옆집의 경계나 인접지의 도로명과의 경사진 토지가 법지입니다. 빈지는 등기 능력이 없어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 법지는 소유권은 있지만 활용 실익이 없다.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필지 중에 건물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의 토지, 공지를 말하고 일정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로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적용하는 포괄적 용어다. 이런 걸 부지라고 합니다. 하천도로 바닥토지, 바닥토지 부지, 필지 중 건물 제외하고 남은 부분 토지, 공지, 그리고 타인 토지로 둘러싸여서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토지, 많이 들어봤죠? 맹지를 말합니다. 맹지란 것은 타인 토지로 둘러싸여서 도로에 연결되지 않는다, 도로에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 맹지죠. 그리고 고압선 아래의 토지, 선 아래에 있다 해서 선하지를 말합니다. 선하지는 이용 및 거래 제한을 받겠죠? 고압선 아래에 있으면 실제로 전자파가 세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선하지다 하면 이용 거래 제한을 받는 토지다 이해하시고요. 자,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휴한지,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시기한다 휴한지고,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개발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라고 합니다. 개발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 토지 소지, 지가의 공시를 위해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토지 중 선정한 토지, 바로 표본지예요. 지가 공시를 위한 표본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토지 중 선정된 표본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상호 간에서 다른 택지 지역이나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합니다.
용도 지역 상호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상호간이 아니라 용도 지역 내에서, 그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는 것.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이행되고 있다. 이행지, 택지, 농지, 임지, 이 용도 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환지 아니고 후보지입니다. 상호 후보, 용도 지역 상호간의 후보고요. 용도 지역 내에서 내 용도 변경 이행지입니다. 내 이행지.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후보지.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 진행되고 있다. 이행지. 자, 외워주셨죠? 자, 그 다음에 나지와 건부지의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요. 나지는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는 어떤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도 없고 정착물도 없고 그 밖에 권리 설정도 되어 있지 않은 게 요 나지고요. 건부지는 말 그대로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말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자, 뭔가 새로 지으려고 했을 때 활용도가 제한적이죠? 활용도가 한정적이고 토지의 최유효이요, 최대 이익을 방해하는 건부감가, 건물이 있어서 감가가 된다.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게 건부지입니다. 건물이나 정착물,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토지, 나지를 말하고, 건물이 있어서 활용도가 제한적이고 건부감가가 발생한다, 건부지를 말해요. 자, 따라서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맞고요. 건부지는 건부감가에 의해서 나지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가까지 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겠지만 그 토지 자체만 놓고 본다면 새로 신축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건물 철거비가 추가로 드는 건부지가 더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자, 토지 보상구역,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건부지나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다. 자, 이때는 부시고 새로 짓기가 힘드니까 건물이 있는 토지가 오히려 더 비싼 건부 증가가 발생합니다. 어떨 경우에 토지 보상 구역이다, 또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건부지다, 또는 공법상의 규제가 강화돼서 더 이상 예전처럼 4층, 5층 이렇게 높이 짓지 못하고 2층까지만 지어라, 이렇게 규제가 강화됐다면 원래부터 있던 4층짜리 건물은 주변 토지보다 더 높게 평가받겠죠. 이런 걸 건부 증가라고 한다. 자,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 이용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 이용 가능성이 낮다. 자, 맞겠죠?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최대 수익과 연결시키라고 했죠. 최대 수익을 얻으려면 요 부지에는 메디컬 센터가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사이비 교회 건물이 지어져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나지에 비해서 최유효 이용 가능성이 낮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한계지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한계지라는 것은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이용의 최원방권, 예를 들어서 요 도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지로서 가장 먼 곳에, 요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최원방권의 지역을 한계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 대중교통의 발달로 한계지는 점점 외곽으로 연장 가능하겠죠. 대중교통이 없었을 때는 서울 강남으로 출근하는 게 과천 판교 정도가 한계지였다면 지하철이 용인 수원, 하남 평촌까지 쭉쭉 연결되면서 외곽지에서도 편리하게 출퇴근이 가능해지면서 이 한계지가 점점 외곽 으로 연장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 한계지 상호간에는 집값 수준에 있어서 서로 비슷해서 대체관계가 성립되고요. 한계지와 이웃한 농경지 상호간에는 집값 수준에 있어서 대체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지하철을 쭉쭉 놨을 때 이 외곽 도시는 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집가가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이웃한 농경지의 집값 수준이 요 지하철 역세권과 대체관계가 성립할 만큼 그렇게 급등하진 않죠. 대체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한계지와 이웃한 농경지. 자, 한계지는 도심의 택지 가격과 관련이 있으나 서로 영향을 받으나 그렇다고 한계지와 도심의 택지와 대체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 대체 관계라는 것은 비슷해야 대체가 되겠죠. 여전히 도심의 택지 가격이 한계지 가격보다 훨씬 높겠죠. 당연한 얘기고, 농경지가 택지화된 곳에 한계지는 초기에 집가 상승이 빠릅니다. 요것도 생각해 보시면 농경지에서 지하철역이 생겨서 택지화가 이루어졌다, 아주 기대감이 크겠죠. 주변에 비해서 한방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초기에 집가 상승이 빠릅니다. 요것까지. 자, 그다음에 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자, 요 문제에 있어서 건물의 분류를 건축 양식에 따라 한식, 양식, 절충식, 구조에 따라서는 일체식, 조적식, 가구식, 조립식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이렇게 알아두고요. 요건 다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인데요.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지는데요.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등이 단독주택 분류에 속하고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요 중요한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이냐 다세대주택이냐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밖에 부동산은 수익성, 비수익성 부동산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다음 중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파트, 다중주택, 기숙사, 연립주택 중에 요 다중주택이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속하죠. 자, 아파트라고 하면 건축법상 정의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5계층 이상인 공동주택이 아파트고요.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요 면적 기준이 중요합니다. 연립주택은 바닥면적 합계 약 200평이죠. 660제곱미터
4제곱미터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4층 이하인 공동주택이 연립주택입니다. 자, 면적에 상관없이 5층부터는 아파트고요. 4층 이하인데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다 연립주택이에요. 자, 그리고 다중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자, 다중주택이 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층 이하여야 됩니다. 3개층 이하인 단독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한다. 자, 연립주택과 비교해볼까요? 바닥면적 합계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고 층수 4층 이하라고 했고 다중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고 3층 이하를 말한다. 자, 요건 다세대 다가구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속하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속한다고 했죠. 자, 여기서 다가구 주택 보시면 여기 택자 빠졌네요. 다중주택과 면적 기준 층수 기준이 똑같습니다.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계층 이하. 그런데 뭐가 다르냐?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위에 두 가지 조건이 더 있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중주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시원은 아니에요. 요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해서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되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지만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요 조건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에 속하고요.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은 초과였죠. 그보다 바닥면적이 작고 층수는 4계층 이하일 경우 다세대 주택에 속해요. 따라서 4층 이하인데 바닥면적이 660 초과면 연립주택, 660 이하면 다세대 주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비교해보면 660 이하 바닥면적 기준은 같지만 층수가 3층 이하면은 다가구고요. 4층 이하면은 다세대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도록 등기가 가능한 게 다세대 주택이고 세대를 구분해서 세입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따로 등기를 해서 판매할 수는 없는 구분 소유, 구분 등기 불가능한 것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빌라, 빌라가 다세대 주택이고요. 다가구 주택은 도심 속에 있는 옛날 90년대에 많이 지었던 빨간 벽돌집 그런 것들이 다가구 주택으로 많이 남아있죠. 반지하 1층에는 세를 주고 2층에는 주인이 사는 빨간 양옥집이다. 대부분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 중 마지막으로 위치와 공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틀린 것 찾는 문제. 자, 부동산의 위치가 좋다. 어디 어디 접근성이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접근성이라는 말은 특정 대상에 도달하는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독점력이 있는 점포나 내점 빈도가 높은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점포의 경우에는 이 접근성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꼭 거리와 가깝다고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대상에 아주 가깝다, 거리상으로 가깝다는 것이 접근성이 좋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오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혐오시설과는 가까울수록 불리하다, 안 좋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따라서 절대적인 어떤 위치보다는 상대적으로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 학교랑 가깝냐, 시장이랑 가깝냐, 혹은 백화점이랑 가깝냐, 뭐 이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건 상대적인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그게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나쁜 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적인 위치라는 말 꼭 거리가 가깝다고 접근성이 좋다는 게 아니다. 요 정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지대는 위치에, 위치는 편리함에,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한다. 뭐 요런 말을 허드라는 사람이 했다. 요 정도 알고 넘어가십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의 개념에 이어서 부동산의 특성인데요.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된다. 자, 요 주제로서 대표적인 기출문제는 딱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 혹은 모두 고르면 요 문제가 가장 자주 출제됩니다. 자, 요것만 구분하면 무조건 한 문제 맞춘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집중하시고 들어보십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 중에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이라는 게 있고요. 개별성, 인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냥 말만 들어도 어떤 뜻인지는 대충 감이 오죠.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영속성, 영원히 계속된다. 부증성, 증가하지 않는다. 개별성, 개별적인 거, 인접성, 어떤 것과 가까이 있어서 뭐 상호 영향받고 그런 거겠네. 맞습니다. 자, 요런 특성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용도의 다양성, 분할 병합의 특성, 그 다음에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요런 것들이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요건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죠. 자, 하나하나 쪼개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에는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대표적으로 요 세 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요. 개별성과 인접성도 있다. 먼저 부동성이라고 하면 토지의 가장 큰 특성이죠. 이 지리적인 위치 자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힘으로서 이동시킬 수 없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만 끝나면 시시하죠. 부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뭐는 이동시킬 수 있다? 상대적인 위치는 이동시킬 수 있다. 요게 중요합니다.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 상대적 위치라는 말은 이 토지의 사회적인 위치, 경제적인 위치라든지 행정적인 위치는 이동시킬 수 있다. 가변적이다. 요런 말로 바꿔서 나옵니다. 지리적으로는 고정되어 있지만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요렇게 간단히 이해하고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영속성이라는 것은 이 물건이나 동산
자산은 오랜 시간 흐르다 보면 해지고 낡고 어느 정도 소모성이 있죠. 하지만 이 토지라는 것은 마멸되거나 소모되지 않고 잘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어떤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다. 물리적 감가는 일어나지 않지만 경제적 감가는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경제적 감가라고 하면 인근 토지와 비교했을 때 그 토지가 가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겠죠. 그런 경제적인 감가는 일어날지라도 그 토지 자체가 가진 물리적인 감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만 정리하시고요. 이따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부증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해하기 쉽죠. 자, 우리가 토지를 공장에서 뚝딱뚝딱 무한정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일반 재화와는 달리 토지의 절대적인 양을 임의대로 증가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이 부증성이고요.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해도 물리적인 토지 공급을 증가시킬 수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공급은 못해도 용도를 임야에서 공장 용지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용도 전환에 의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요것까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리적 토지 공급은 안 돼도 용도 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 것이 요 부증성에 대한 설명인데, 자,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요게 부증성의 예외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증성의 예외다 하면 X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요 자연적 특성은 자연 불변의 특징이기 때문에 용도 전환에서 경제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요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개별성이라는 것은 토지가 하나하나 모두 가진 위치와 지형, 지세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완전하게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모두 특성이 각각 다르다. 그게 바로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개별성이고요. 요 개별성으로 말미암아서 토지는 물리적으로 A와 B를 서로 대체할 수는 없다. 왜? 둘이 완전히 다르니까.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개별성으로 말미암은 효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접 토지와 비슷하니까 서로 대체 가능하다. 물리적 대체가 아니라 경제적 대체는 가능하다 하는 인접성에 기반을 두고 주장할 수 있는 의견도 있어요. 인접성이라는 것은 토지라는 게 하나만 뚝 떨어져서 허공에 존재할 수 없죠. 모두 이렇게 연속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A와 BC가 서로 비슷비슷한 토지일 수 있다. 서로 영향을 받는다. 그런 게 인접성입니다.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서 계속 연속된다 하는 게 인접성이고, 그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A와 B가 물리적으로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대체할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대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은 먼저 용도의 다양성, 말 그대로 다양한 용도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용도도 다양해질 수 있다 하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용도에 따라서 그 가치도 달라지고 또 가격도 달라지고 어떤 토지가 희소성을 가지게 되는 것도 요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유효 이용, 가치, 가격 다양성, 어떤 상대적 희소성 이런 것들이 요 용도의 다양성에서 파생되는 키워드들입니다. 그리고 분할 병합 가능성은 어떤 목적에 따라서 토지 면적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그 규모를 인위적으로 증감시킬 수 있는 게 분할 병합 가능성인데요. 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 사격해준다. 그런 특성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은 비록 요 자연적 특성에서 토지의 자연적 위치는 불변하지만 인문적 환경에 따라서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는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게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어떤 토지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공공성을 띠는 시설, 어떤 사회 문제에 따라서 복지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공공재로 사용되는 게 사회적인 그 토지의 위치가 변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경제성장이나 경기순환 등 그런 경제 현상에 있어서 그 토지가 가지는 위치, 위상이 변하는 게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그 다음에 어떤 토지 규제나 조세 제도 또는 부동산의 임대료나 가격 규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부동산의 위치 변화가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그 밖에도 국토성, 투자 고정성, 고가성 등이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인데 요거는 나중에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개인이 소유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모으면 우리의 국토를 이룬다 하는 것이 국토성. 또 돈을 부동산에다 묶어놓으면 상당히 오래 묶이죠. 회수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는 것이 투자 고정성이고요. 고가성이라는 것은 대부분 부동산이 만원, 이만원 하는 게 아니라 최소 수천만원, 수억원이죠. 다른 일반적인 재화에 비해서 아주 비싼 고가성을 띠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두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이다. 자, 그러면 쭉 빈출 지문들로 하나하나 특성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특성에서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이라고 한다. 부동성, 영속성, 부중성 중에 부동성이죠.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리적, 물리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자, 요거 역시 부동성이고요. 하지만 상대적 위치는 이동 가능하다. 가변적이다. 그렇죠?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라고 하면 사회 경제적인 위치, 행정적인 위치라고 했어요.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자, 지역별 특성, 지역 간 차별화, 국지적 특성 등이 비롯된다. 뭐에 대한 설명이다? 역시 부동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성이 나타나고 지역 간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국지적인 특성이 비롯된다. 자연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의 부동성의 특징에서 비롯된 현상들이죠. 그리고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 지역화 시킨다. 자, 요 말은 그 지역에 따라 부동산 활동
활동 현상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가봐야 된다 그런 뜻으로 씁니다. 요거 역시 부동성에서 비롯된 특징이다. 또 토지 정보의 지속적인 누적이 될 때 정보 활동이 요구된다. 가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지역에 가보지 않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쌓이는 주식 정보처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토지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적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활동이 요구됩니다. 대표적인 게 임장 활동이겠죠. 자, 그리고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근거가 되고 법률상 공시 방법이 다른 근거가 된다. 요거 역시 부동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이동하지 않고 고유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도 부동성으로부터 말미암은 거고요. 용도 지역제 역시 부동성에서 비롯됐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부동산 조세의 근거가 되는 것도 부동성입니다. 저당권 설정, 용도 지역제, 부동산 조세의 근거는 모두 부동성이다. 그리고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의 근거다. 역시 그 지역에서 뚝 떼서 가지고 올 수 없는, 이동할 수 없는 자연적 특성, 부동성이 그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임장 활동이 필요한 추상적인 시장인 근거 역시 부동성, 외부 효과. 즉 어떤 행위가 인접지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 어느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서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인근 지역의 환경 오염과 대기 오염을 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외부 효과의 발생도 이 토지 자체를 이동시킬 수 없는 A토지의 외부 효과를 B토지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역시 부동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키워드들 부동성과 연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일까요? 소유에 의한 자본이익과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운용이익이 분리된다. 자, 이건 영속성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토지라는 것은 아주 장기간 마멸되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만 있어도 미래가치에 의해서 시세차익이 생기고 그리고 임대를 주거나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운용이익도 별도로 생기게 된다. 소모되거나 없어진다면 자본이익, 운용이익이 같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영속성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소모되지는 않는 특성이 있다. 영속성.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시장성의 감소로 경제적 감가는 발생한다. 자, 이것도 영속성에 대한 올바른 설명 맞죠? 자,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토지가 낡아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여러가지 시장 상황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생긴 거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경제적 감가가 발생했다. 영속성에 대한 설명이고 추후 가격이 오를 때까지 매도를 미룰 수 있다. 요 지문도 영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격이 오를 때까지도 마모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미룰 수 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건물로 보시지 마시고 토지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더 이해가 잘 된다. 자,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자, 요거 역시 영속성과 관련된 지문인데요. 부동산 활동에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아주 오랜 기간을 두고 영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장기적 배려, 영속성입니다. 투자재로 선호되며 예측의 원칙에 근거가 된다. 역시 영속성이 그 근거입니다.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샀다가 금방 사라지는 투자처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되고 그 예측의 원칙에 근거는 영속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수익 환원법의 환원 방법에서 직접법에 근거가 된다. 자, 요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감정평가 방법에서 어떤 대상 물건을 장래에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로 갖고 와서 현 시점에서 환원 또는 할인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이 수익 환원법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는데 이 부동산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존재해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하죠. 따라서 과거의 추이와 장래 동향을 살펴서 총수익과 총비용의 차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 직접법이고요. 그래서 영속성에 기초하면 이 직접법을 쓰고 간접법은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인접성 등은 해당될지 몰라도 영속성은 해당되지 않겠죠. 수익환원법에서 직접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영속성이다. 자, 이런 지문이 바로 영속성을 설명할 때 기출되는 키워드들입니다. 자, 다음은 물리적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자, 바로 나오죠. 부증성이죠. 부증성과 관련된 기출지문 쭉 보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택지 조성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다. 맞습니다. 자, 이미 지구의 토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유수면에 매립을 한다고 택지를 조성한다고 이게 물리적으로 토지가 증가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공유수면 매립하고 택지 조성한 것은 원래 있던 토지를 인간이 사용 가능한 토지로 만든 거죠. 경제적 공급입니다. 물리적 공급 아니다. 역시 부증성에 기초하고 있고요.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산비를 아무리 증가시키더라도 절대적인 물량인 토지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처럼 생산해낼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장도 부증성을 설명하는 문장에 해당한다. 그리고 토지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으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다. 자, 공급 곡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자 Y축이 가격, P로 나타내고요. X축이 퀀티티, 수량, Q로 나타내는데요. 일반적인 공급 곡선은 이렇게 가격이 싸면 조금밖에 생산 안 하고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으면 생산을 많이 하겠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 일단 토지의 공급 곡선은 부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높아져도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겠죠. 이렇게 공급량이 정해져 있으면 가격이 아무리 증가해도 공급량이 우측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딱 봤더니 수직선이다. 따라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요 X축에 있는 수량이 확확 바뀌면 탄력적이라고 부르고 가격이 높아져도 요 수량이 잘 변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입니다. 가격이 바뀌어도 수량은 딱 정해져서 절대 변하지
나타나지 않죠. 요런 걸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난다? 수직선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 더 하면 만약에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격이 바뀜에 따라서 수량이 확확 변한다. 처음에 요렇게 수직선 형태로 있다가 요 그래프가 점점 요렇게 우측으로 눕겠죠. 가격이 변함에 따라 X축 수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요렇게 수평선을 이루게 되겠죠. 가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일정한데 수량은 무한정 늘어난다. 요랬을 경우에 요걸 완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그래프가 수평선을 이룬다. 자, 요거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토지 이용에 집약화를 초래한다. 요것도 토지의 수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좋은 토지는 희소하겠죠. 희소성이 부각된다. 서로 좋은 토지 차지하려고 경쟁하게 되고 토지가 부족할수록 토지 이용이 집약화되겠죠. 자, 도시국가처럼 땅덩이가 좁은 나라에서 고층 건물을 높게 올리는 걸 보면 됩니다. 자, 수요자 경쟁이 생기고 독점 소유욕이 생긴다. 요것도 부증성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고 지대 발생의 근거가 된다. 자, 토지가 부족하고 더 늘릴 수 없으니까 또 돈을 많이 주고 빌려야 되겠죠. 지대, 뭐 임료라고 해도 되고요. 지대 발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부증성이고 집가 상승으로 인한 집가 고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감정평가에서 원가 방식을 적용하는 게 곤란한 것도 이 부증성 때문입니다. 이 원가 방식이라는 것은 감정평가 3방식 중에 하나로 현재 시점에서 요 부동산을 다시 조달하려면 얼마가 되냐, 재조달 원가를 이용해서 평가하는 방식인데 이 부증성에 의하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재조달 원가라는 게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원가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하게 하는 것도 요 부증성 때문이다. 자,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 가격이 형성되기 어렵다. 부증성이고요. 요것도 앞서 살펴봤듯이 그래프에서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높아져도 공급이 늘 수가 없다. 균형 가격이 형성되기 어렵다. 부증성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성 보겠습니다. 토지의 위치나 지형은 토지마다 다 다르다. 그런 얘기죠.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지만 용도적, 경제적 대체는 가능하다. 개별성입니다.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개별화된다. 비표준, 비조직화, 비공개, 독점화 시장의 특성을 띈다. 개별성.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된다. 이건 쉽죠? 개별성입니다.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된다. 개별성. 감정평가 시 표준지 선정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다 다르니까 표준지 선정의 장애 요인이 된다. 개별성입니다. 자, 개별 개별성. 일물일가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비표준화, 비조직화, 비공개, 독점화. 그 다음에 표준지 선정의 장애 요인. 모두 개별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는 물리적으로 다른 토지와 반드시 연결되며 무한히 연속된다. 자, 이건 인접성이죠. 그리고 인접성은 경계 문제를 발생시키고 민법상 상린관계의 근거가 된다. 자, 이런 키워드 인접성에 의한 거고요. 토지의 협동 이용의 근거 역시 인접성입니다.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필요성. 자, 이것도 인접성에 그 근거를 두는데요. 다음에 외부 효과 발생과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에 큰 공원이 들어와서 옆 동네가 공기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향상됐다. 그랬을 때 정의 외부 효과죠. 좋은 외부 효과가 발생됐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접성이 그 근거가 되는데요. 자, 이런 공공재의 설치로 인접해 있던 지역에 집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필요성에 근거가 되는 것도 어디가 개발됐더니 옆 동네 땅값이 엄청 올랐다. 바로 인접성이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적으로 대체 가능하다. 인접지로 대체 가능하다. 감정평가 시 인근 유사 사례 비교 방식이 적용 가능한 것도 토지가 인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접지의 영향으로 집가 산출 시 지역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지역 분석 필요하다. 부동성 할 때도 나왔지만 요 인접지 영향으로 들어갔으니까 인접성 찾아내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이었고요. 자, 다음은 인문적 특성 보겠습니다. 토지는 여러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다.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죠. 적지론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자, 요렇게 나오면 용도의 다양성 찾으셔야 됩니다. 자,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어떤 토지의 용도를 선택할 때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용도를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용도에 따른 부동산의 위치를 선정한다 하는 것이 적지론입니다. 적지론의 이론적 근거, 최유효 이용의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공급하기는 힘들지만 용도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하는 것이 용도의 다양성이고요. 이를 용도적 공급이라고 한다.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아까 완전 비탄력적으로 수직선을 이뤘지만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용도를 계속 전환해서 어느 정도 우상향되게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이 우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결정의 비가역성. 되돌리기 힘들다. 한번 용도를 정해서 개발하게 되면 그만큼 되돌리기 힘들다 하는 것이 비가역성이죠. 이건 역시 용도의 다양성과 연결된다. 상대적인 희소성이 존재한다. 가격 다원설의 근거가 된다. 이행과 전환, 창조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모두 인문적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의 자연적 위치는 불변이지만 인문적 위치는 변한다 하는 것이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을 뜻하는데요. 이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확충, 교육시설, 공원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토지가 가진 사회적인 위치가 변할 수 있고요. 또 경제성장이나 물가, 임금 등의 변화와 교통체계 변화, 세부담 상태 변화를 통해서 그 토지가 가진 상대적인 위치, 바로 경제적 위치가 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그리고 각종 토지 규제나 토지 가격, 임대료 규제, 조세 제도 변화는 뭐를 가져온다? 그 토지의 상대적 위치, 그 중에 행정적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은 인문적 위치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도에 맞는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입지론이고요. 위치의 고정성을 말한다. 반면에 자연적 위치에 따라 앞서 봤듯이 이 용도가 다양할 수 있다. 용도에 맞게 입지를 선택해야 된다. 위치를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적지론입니다. 용도가 중심이죠. 용도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에 적합한 자연적 위치를 찾는 적지론. 반면에 그 용도에 맞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입지론입니다. 그리고 분할 병합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고 했죠. 분할할 수 있고 병합함으로 인해서 면적에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분할 병합 가능성이다. 그리고 부동성과 함께 적용해서 한정 가격을 존재케 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역시 분할 병합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리적인 위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할하고 병합함에 따라서 한정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것, 바로 부동성과 함께 작용하는 분할 병합 가능성입니다. 자, 토지는 사적 재산이기 이전에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토다 하는 것은 국토성이고요. 역시 인문적 특성입니다. 국토성으로 인해서 뭐가 강조된다?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고가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는 소수일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자본보다는 돈을 더 빌려서 투자하는 금융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이다? 너무 비싸서. 고가성 때문이다. 자, 그리고 이 부중성으로 인해서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맞고, 하지만 물리적, 용도적으로 대체 불가능하다? 자, 요게 틀렸죠. 물리적으로는 대체 불가능하지만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하나만 바꿔놓은 것도 옳은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투자의 고정성이란 투자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뜻으로 신중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이건 쉽게 이해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전 기출 예상 지문들 쭉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토지의 땡땡 특성은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에 적용을 가능케 한다. 자, 토지의 영속성이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계속해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미래 수익 가정에서 가치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식 직접 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속성 연계시킨다. 토지의 땡땡 특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자, 지방 나왔네요. 지방에 있는 조세 수입은 그 토지가 지방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토지를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입니다.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 재정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키는 건 개별화니까 개별성이죠. 쉬운 지문이고, 지대와 지가를 발생시킨다. 최유효 이용에 근거가 된다. 자, 그만큼 희소하니까 그렇죠. 증가할 수 없다. 부중성의 특성으로 지대와 지가가 발생하고 최유효 이용에 근거가 된다. 자, 그런데 토지의 부중성으로 인해서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자, 부중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건 맞지만 이용 전환, 용도적 공급 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릴 수 있죠. 토지는 인문적 특성인 토지의 다양성에 의해서 이용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 토지 사용과 판매 계약에 있어서 대체 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은 똑같은 물건이 없으니까 대체 가능하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개별성입니다. 토지의 개별성은 토지 사용과 계약에 있어서 대체 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런 질문.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국제화시킨다. 지역별로 시장이 다 달라진다. 지역별로 분석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바로 토지의 부동성입니다. 토지의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제화시킨다. 자, 토지 이용에 있어서 장기적 관점의 배려 근거가 된다. 영속성이죠. 장기적 관점 나온다. 토지 이용에 있어 오래오래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토지의 영속성.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와 일물일가 법칙 적용을 어렵게 한다. 개별성이죠. 개별성으로 인해서 완전 대체 불가능, 일물일가 법칙 적용 어렵게 한다. 그 다음에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자, 원가 방식은 뭐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했죠? 공급이 증가할 수 없으니까 재조달 비용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속성이 아니라 부중성 때문이다. 자, 그리고 부중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물리적 용도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자, 부중성이 아니라 물리적 용도적 대체니까 모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물리적 대체 불가능한 것은 개별성 때문이고요. 하지만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용도적 대체, 경제적 대체는 가능하다고 했죠. 따라서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이 맞고 용도적 대체는 가능해야 됩니다. 대체 가능. 자, 국가기관의 이전, 도로 신설 등으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위치의 가변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죠. 국가기관의 이전, 도로 신설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변했다. 위치의 가변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은 위치에 따라 적합한 다양한 용도를 선택하는 입지론의 근거가 된다. 자, 입지론은 용도의 다양성이 아니라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했죠.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가 중요하다. 다양한 용도에 맞는 적지가 있다. 적지론의 근거가 됩니다. 자, 집약적 토지 이용을 촉진하고 공간 수요, 입지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토지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죠. 물리적 토지 공급은 불가능하다 하는 토지의 부중성 때문입니다. 자, 토지 공개념 도입의 근거가 된다. 요건 토지의 부중성 때문입니다. 자, 물리적으로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 토지 공개념 도입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부중성이다. 자, 토지의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을 분리하는 것을 가능케 해서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키는 것은 영속성 때문이죠. 토지의 영속성은 토지 소유 이익과 사용 이익을 분리할 수 있게 해서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킨다. 자, 여기까지 세 문제가 출제되는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 쭉 살펴봤습니다. 파이팅 50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